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예, 식품 화학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조리원리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리원리하고 식품학하고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요. 교재를 쓰는 거는 제가 좀 시간차를 두고 썼어요. 그리고 참고하는 교재도 다르죠. 그래서 식품화학 교재는 제가 주로 이제 식품학 교재, 식품화학 교재를 참고를 했고요. 조리원리는 조리원리 관련된 조리원리 교재를 참고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식품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뭐 생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조리와 가공 과정에서 이 식품 내에 있는 성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것을 이제 식품학에서 다뤘다면 조리원리는 직접 그것을 우리가 식품으로서 음식으로서 먹게 하기 위해서 조리하는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 개의 교과목이 매우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다 이제 작성을 하고 식품학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내고 나서 조리원리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도 다른 교재를 참고를 했으니까 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조리원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식품학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응용을 해서 조리에 응용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리원리는 제가 이제 7주 차로 7주에 걸쳐서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1, 2장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밀가루와 서류, 그다음에 두류와 두류 제품 해서 이때 이제 밀가루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식품학에서는 전분, 곡류, 탄수화물 쪽에서 들어간 거였잖아요. 근데 밀가루는 우리가 빵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밀가루를 응용한 가공식품들이 많아서 여기에서는 조금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류나 두류 제품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에서 콩에 대해서 잠깐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통 음식으로서 그 두류를 이용을 해서 전통 음식으로 뭐 장류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것들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먹죠. 그래서 거기에 식품학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것을 배웠다면 조리원리에서는 직접 장을 어떻게 담그는지 두부를 어떻게 제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제가 5장, 6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류, 과일류, 버섯류, 해조류. 그래서 식물성 식품을 다룰 건데요. 식품학에서 우리가 색소, 그 다음에, 색소, 그 다음에, 갈변현상.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는 5장에서 채소류, 과일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리 과정 중에 그 색소들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식품학에서는 원리를 배웠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갈변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다음에 갈변현상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 공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7장은 우리가 4주차에 할 거예요. 그래서 육류나 어패류입니다. 그래서 육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류의 미오글로빈의 색소 변화, 그다음에 어패류에서의 비린내 성분 이런 것들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조리하는 과정이고 육류는 우리가 숙성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뭐 사후 강직이 무엇인지, 숙성 중에 육류의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조리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다음에 어패류 같은 거에서는 비린내를 제거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장 난류는 5주차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가공식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특히 계란을 이용한 것들, 네, 그렇게 뭐 거품이라든가, 그러니까 계란의 단백질, 이런 것들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난류나 우유를 같이 할지, 뭐 이게 좀 시간차를 두고 할지, 그거는 진도 나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장, 11장 해서 유지 및 당류, 조미료 및 향신료. 이렇게 해서 7주차에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진도 나가는 거 보면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10장에서 유지 및 당류에서는 우리가 식품화학에서는 유지의 산화 과정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유지의 자동산화, 가열에 의한 산화 이런 것들 봤다면 여기서는 조리 중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변하는지 아마 그것은 거의 식품화학이랑 동일할 것 같고 당류에서는 우리 탄수화물에서 잠깐 당류를 배웠는데 당류에서 최근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 몇년 전에도 나왔던 캔디 제조 방법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미료 및 향신료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아마 해조류의 그 한천이 들어가면서 뭐죠? 젤화 한천으로 만들어진 어떤 뭐 곤약, 무, 그다음에 족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젤화를 아마 한천을 하면서 같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주 정도의 어떤 수업으로 7주 그 계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리의 개요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식품학에서 얼마 전에 배웠던 것, 불과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우리가 식품의 물성을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식품의 일반적인 구조, 조리와 물, 물의 역할. 여기는 이제 수분의 활성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분산 상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식품의 이거는 이제 뭐 진용의 콜로이드인 용의 뭐 분산매 분산질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졸, 겔뭐 이런 것들 현탁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리와 열의 전달은 조리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리를 할때 식품을 가열을 해서 익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전도는 무엇이고 대류는 무엇이고 복사는 무엇이고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용어 사용하는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아마도 식품학에 없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식품학에서 접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 조리 방법도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그냥 쑥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낯선 용어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식품의 일반적인 구조 124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인간의 세포는 여러분들 아마 생리학에서 보셨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식물성 식품 식물성 식 식물성 식품의 식물성 세포, 네, 식물성 세포, 동물성 세포, 식물 세포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나머지는 뭐 동물성 세포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 액포가 있다는 것, 네, 요 액포가 있다는 것 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있는데,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다라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동물성 세포에서는 엽록체가 없는데, 세포질에 엽록체가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뭐,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 액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채소와 과일류에 들어가서, 데치기를 할때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다시 배울 때 다시 한번 나오겠는데요. 일단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다 똑같죠. 식물성 세포는 영양소, 색소, 효소 등이 물에 용해된 액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동물성 세포하고는 다릅니다. 원형질만 바깥쪽에 섬유소로 구성된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르죠. 네,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물성 세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 액포가 있다라는 것 나중에 우리가 채소나 과일류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식품학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도 하기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멍을 뚫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물론 교재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놓긴 했지만 예, 교재 그 뭐죠? 한번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저기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파워포인트 PPT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은 지금 일단 세 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물, 얼음, 수증기.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물은 4도씨에서 가장 밀도가 크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서 얼음이 되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둥둥 뜨는 이유가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물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결합수와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뭐 형성 평가나 빌드업 테스트 했을 때 답안을 작성하실 때요, 결합수를 요구하는 답안이 있잖아요. 거기서 결합수를 어떻게 표현을 할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식품 성분 내에 어떤 영양 성분들이 용해되어 있어서 수증기압이 낮다 또는 수분 활성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출제자가 결합수를 묻는 문제라면 결합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또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합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답안 작성할 때 결합수에다가 뭔가 결합되어 있는 물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분명히 결합수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결합수를 선생님이 알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단순하게 용해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러한 그 식품 내에 있는 성분들과 물이 결합되어 있어서 수증 기압도 낮고 수분 활성도도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합수가 들어가고요. 용질과의 결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매우 약하고 용매로 작용하는 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리수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를 똑같이 옮겨놓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화면 보시면서 저건 내가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으로 강의 들으실 때 머릿속으로 용어를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시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인풋은 되어 있는 거고 아웃풋이 된다라는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빌드업 테스트 두번 식품학 두 번째 나갔거든요. 인터넷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선생님들. 네. 지금 빌드업 테스트 열심히 해주시는 분 있어요. 근데 빌드업 테스트, 나 이거 아직까지 강의를 못 들었는데, 이거 빌드업 테스트 언제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빌드업 테스트를 일단 먼저 하시고, 저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만 보고, 그냥 이건 내가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한번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결국에는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최적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분명히 이건 내가 알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빌드업 테스트 하시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그 뭐지 카페에다가 올리기에는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라고 하신다면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빌드업 테스트는 제가 답안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물론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어찌되든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내려고 노력을 한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풋한 것을 아웃풋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시험장에 가서 그 아웃풋이 제대로 먹힌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웃풋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최적의 답안을 작성하는 데 적용이 되니까 많이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학, 그다음에 지금 식품학, 뭐 물론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고요. 네, 빌드업 테스트 해서 카페에 남겨주시고 안 그러면 너무 늦었는데, 이거 조금 미안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메일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제 메일 주소 카페에 있으니까요. 메일로 보내주시고, 아까 영양학 얘기를 못했는데, 영양학도 이제 에너지 대사까지 다 끝나서 우리가 거의 이제 절반을 끝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뭐 내일이다, 모레다, 이제는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문제를 만들다가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빌드업을 또 올릴 거예요. 영양학 2차 빌드업을 올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카페에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습을 위해서, 저는 최고로 좋은 연습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이 많죠? 네, 여러분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분 활성도에 대한 용어를 보는 건데요. 수분 활성도는 임의 온도에서 식품 내 물의 무엇을 그 온도의 순수한 물이 가지는 무엇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네.
네. 일단 제가 수분 활성도 얘기하면서 막그 뭐지? 뭐 비이커에다가 어떤 음식을 담아서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수증기가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생기는 어떤 압력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125페이지에 또 그 단원이, 그 문장이 그대로 있는데요. 임의 온도에서 식품에 있는 물의 수증기 압. 예, 수증기 압을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이 가지고 있는 똑같습니다. 수증기 압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것이 물의 수증기 압이고요. 물의 수증기 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품의 수증기 압이죠. 예, 요것에 나눈 비율을 우리가 수분 활성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것을, 워터 액티비티 해서 AW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수증기압이라는 것이 뭐냐. 자, 제가 이제 뭐 그때 한번, 이거 좀 배운 지 오래됐죠? 벌써 7주 전이네요. 식품학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비커? 아니면 그릇에다가, 그냥 이거는 순수한 물을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어떤 가열을 했어요. 가열하면 여기서 수증기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생기겠죠. 요것을 P0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요맨 위에 뚜껑에 있는 가해지는 압력이 생기겠죠.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식품을 넣었어요. 식품을 넣었고 똑같은 온도로 우리가 처리를 했어요. 그럼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똑같이 수증기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 뚜껑에 압력이 가해지겠죠? 이것을 예를 들면 뭐 P1 이 임의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 있는 수증기압. 자, 어디가 수증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순수한 물에 있는 수증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분수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10이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작은 8 정도가 되겠죠? 이것을 임의로 이것이 10, 요 P0가 10, 이거는 이거보다 적으니까 8, 그러면 10분의 8이니까 식품에 있는 수분 활성도는 1보다 무조건 작은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분 활성도의 개념, 네? 정의,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수분 활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분의 식품의 수증기 압이다. 그럼 수증기 압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아무래도 순수한 물은 자기네들이 꺼리낄 것이 없어요. 뭐그 안에 성분이 여러 가지 다른 성분이 자기 물 분자를 당기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봐야 물과 물이 잡아당기는 수소결합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얘네들의 수소결합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고 자유롭게 수증기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식품 내에 있는 수분은 식품 내에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 예, 뭐 이렇게 탄수화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온들, 나트륨, 뭐 이런 이온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물 분자와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물이라는 것은 극성 분자잖아요. 그래서 전기적 음성도가 있어서 산소 쪽은 음전하를, 수소 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기적인 음성도가 있어서 다른 분자들과 결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분자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증기로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압은 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 그 물의 수증기압분의 그 뭐죠? 식품의 수증기압으로 표시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항상 순수한 물보다는 작기 때문에 1보다 작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수분이 대체적으로 많은 수박 0.9에서 0.99 아무리 물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물보다는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치즈, 식빵, 시럽 뭐 이런 것들이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럽 식빵보다 시럽이
더 수분활성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시럽 같은 경우에는 당이 들어가면서 졸여주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분 함량도 적고 여러 가지 당 조림을 통해서 당과 단단하게 가열을 하면서 결합이 됐기 때문에 시럽이 훨씬 더 식빵보다 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분 활성도, 이거는 미생물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수분 활성도, 우리가 안전하게 식품을 저장하기 위한 적정한 수분 활성도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0.6입니다. 0.6. 그래서 0.6이고요. 그 이유는 0.6 이상에서는 곰팡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수분 활성도는 0.6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저장 방법. 네,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조림, 네, 건조해서 보관하는 것. 그다음에 당조림. 예, 설탕을 넣어서 잼으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아직 소금을 넣어서 염장 조리를 하는 것, 그다음에 동결, 맞아요. 네, 냉동해서 동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분 활성도를 낮춤으로써 오랫동안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멍 채우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음부터 계속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네, 구멍을 뚫어서 저 구멍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 지금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더이 본문 교재를 좀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제를 해오겠습니다. 제가 네.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하고 수분 활성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일단 달라요. 일단 수분 활성도는 소수점 1 미만이니까 0.55, 0.5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상대 습도는 거기다가 100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정수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상에 막그 가로축 그래프에 소수점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수분 활성도를 뜻하는 거고, 어떤 여러분 뭐 식품화학이나 조리 원리에서도 보게 되면 가로축에 정수로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해줘서 상대 습도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분 활성도의 개념이랑 비슷하죠. 예, 포화 수증 기압에다가 현재 수증 기압, 이것을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공기의 건습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습도고, 주어진 온도의 포화 수증 기압에 대한 실제 수증 기압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 습도. 예, 상대 습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름과 겨울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엔 겨울에는 김 먹다가, 요즘에 이제 조미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김을 먹다가 겨울에는 그냥 김 먹다가 그냥 상온에다가 놔두고 접시에 놔두거나 하더라도 그게 눅눅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는 워낙 건조하니까. 근데 여름에 장마철에는 어때요? 김 먹다가 먹는 도중에도 눅눅해져요. 조금만 봉지만 뜯어지면 금방 눅눅해져요. 뭐 크래커 같은 거 먹다가 조금만 저기 하면 눅눅해지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식품에 있는 수증 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접시에 과자를 뒀어요. 이거는 여름이에요. 여름에 습도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70% 되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여기 크래커의 습도는 예를 들면 기껏 해봐야 한 20% 되나? 20%도 안 되죠, 크래커는. 한 10%도 안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10%도 안 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예, 습도가, 뭐 70%다. 그럼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화학 반응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은 항상, 같을 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삼투압이라든가 물질의 그 흡수 기전을 보게 되면 반투막을 사이에다 두고 양쪽에서 농도가 다르면 뭔가 움직였잖아요. 수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기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기의 흐름도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고, 그다음에
수분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의 습도가 지금 70%라면 요 크레카가 10%밖에 안 되니까 수분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크레카의 그 바삭바삭한 텍스처를 망하게 되는 거죠. 맛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어떻게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분, 뭔가 그 저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도의 습도에 따라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저장하는 동안 저장 조건이 상대 습도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으면 여기 수분이 이쪽으로 흡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습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상대 습도가 낮으면 여기에 있는 수분이 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상대 습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지 식품화학에서 우리가 그 뭐죠 가로축에 수분 활성도가 올 수도 있지만 상대 습도에 따라서 식품에 있는 수분 활성도가 어떻게 아그 뭐죠 흡습과 탈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죠. 그래서 상대 습도라는 개념은 뭔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식품에 있는 수분의 어떤 습도 어떤 상대적인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 기간에 과자가 눅눅해진 것, 썰어둔 과일이 마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공기 중에 있는 습도와 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수분의 함량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저장 시 수분 활성도와 상대 습도를 같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교재는 뭐 밀폐 용기에 담아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그 뭐지? 왜 채소 같은 거 다듬어서 보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특히 콩나물 같은 거할 때, 콩나물은 저도 안 해봤는데요. 그거 있죠. 뭐 상추 같은 거 보관할 때, 물론 이제 그것도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지만, 상추도 아무리 밀폐 용기에 담아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안에서 계속 뭐죠? 수분이 발산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좀 약간 좀 힘이 없어지고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파 같은 것도 아무리 밀폐 용기에 담아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밀폐 용기에 담아두게 되면 파가 밀폐 용기에 담아두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이제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밀폐 용기에 담아두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면 훨씬 더 어떤 채소의 아삭아삭한 감, 그다음에 채소의 어떤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그 뭐죠? 치킨 그 키친타월에다가 물을 좀 적셔가지고 같이 넣어두면 훨씬 더 오랫동안 식품의 어떤 텍스처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상대 습도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고유의 식품을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그냥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밀폐 용기에 담아둔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경수와 연수입니다. 경수 그러면 뭔가 물에 이런 무기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 등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을 경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콩을 삶을 때 칼슘이 콩의 수분 흡수를 방해하고 콩 단백질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형성을 하게 되면 콩에 있는 조직이 물러지지가 않겠죠. 이렇게 염을 형성한다는 것은 뭔가 딱딱한 딱딱한 뭔가 그 결정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서 경수에다가 삶으면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형성을 해서 부드럽게 하는 연화를 방해한다라고 이제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수와 연수 그냥 샘플로 봤습니다. 자, 이건 그대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역할입니다. 물은 식품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식품의 상품성을 놓고 봤을 때도 식품의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수분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조리를 할 때도 물이 없이 직접 구워서도 우리가 조리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식품을 조리를 할 때는 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열을 하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기서의 물의 역할은 열 전달 매체로서의 물, 용매와 분산 매체로서의 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을 가해서 그 열을 가지고 고구마를 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용매, 분산매로서의 물은 어떤 식품의 그 용매로서 사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성분이 잘 분산되어 있고 잘 용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 시럽이나 재물 만들 때 설탕은 과일의 자유수에 의해서 용해가 되고, 찬 잎이나 커피콩의 향기 분자들을 용해시켜 음료 제조에 이용을 하고, 쓴맛이나 아린 맛을 내는 성분은 물에 용해되어 담가두면 일부 제거가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물이 강한 어떤 극성 분자로서의 용매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구멍을 심하게 뚫어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연속상의 물질이다, 분산상의 물질이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용매다, 이것을 분산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을 분산질,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콜로이드용에, 진용에, 그다음에 콜로이드용에, 현탁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입자가 제일 작은 것은 그야말로 좀 우리가 어떤 물에다가 뭐를 섞었을 때도 굉장히 맑게 보이는 것. 이게 정말 여기 어떤 물질이 녹아져 있나 할 정도로 맑게 보이는 것은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용액을 우리가 진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용액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콜로이드 용액인데요. 콜로이드 용액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졸, 결, 거품, 유화 이런 것들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물론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일단 마요네즈가 나오고요. 마요네즈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분산매는 액체, 그다음에 분산질은 고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마요네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분산질이 고체잖아요. 이 고체가 만약에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초하고 기름하고 섞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분산질 분산매가 액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식품학에서는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여기 아마 샐러드 드레싱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게 들어가서 고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식초하고 기름하고 섞어주는 거, 그 안에 유화제로 쓸수 있는 그 난황을 집어넣는 건데, 이 경우에는 분산매 분산질이 액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마요네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유화가 적당하겠죠? 그 다음에 젤라틴, 우유, 사골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보면은 뽀얗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라앉을 정도로 입자가 무겁지는 않죠. 그렇죠. 사골국, 우유. 이렇게 사골국, 우유. 젤라틴 용액이 있네요. 네. 젤라틴, 그래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가 있을까요? 분산매, 분산질. 분산질은 고체입니다. 네. 졸이 되겠죠. 졸, 졸, 졸.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골국, 젤라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는 젤라틴, 뭐 예를 들면 젤리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졸이 아니라 그거는 겔이 되겠죠. 겔이나 젤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용액이라고 되어 있고 우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뭔가 뽀얗지만 이것이 콜로이드 용액처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졸 이렇게
좀 여러분도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런 거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선생님도 배우셨겠지만 조를 우리가 겔로 만드는 경우에는 냉각을 시킨다라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산내가 망상 구조를 형성을 해서 그 사이에 분산질이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달걀찜, 조편, 커스터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뭔가 푸딩처럼 이렇게 그 어떤 고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찌됐든 이 조를 냉각을 해가지고 망상 구조를 형성을 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젤 또는 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거는 기체가 들어간 거예요. 분산매의 액체, 분산질의 기체. 이거니까 여기 뭘까요? 거품. 이것도 거품도 하나의 콜로이드 용액의 하나이다. 그래서 보통 기체가 콜로이드 용액으로 들어갈 수 있나 싶을 수 있지만 뭔가 콜로이드라는 것은 분산 외에 어떠한 분산질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완전히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분산질 중에 기체도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 수 있는 분산질로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된장국 전분액. 요거는 이제 가만히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가라앉고 침전을 형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보다 입자가 굵은 그래서 이것을 현탁액 이렇게 정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로이드 용액을 한번 분산 상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꽤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서 어떤 식품이 어떤 그 분산 상태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진용액, 교질용액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갈 거고요. 근데 특히 이제 교질용액 또는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달걀을 첨가를 했을 때 이것이 소금을 흡착할 수 있는 성질에 의해서 짠맛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콜로이드라는 것은 뭔가 어떤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 예,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12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볼까요? 제가 그거 네. 여기서 안 썼는데, 분산질이, 왜 이렇게 분산질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입자는 큰데 왜 가라앉지 않지?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왜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그렇다고 해서 입자가 굉장히 크면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지만 그 정도로 입자가 크지 않을 경우에 얘네들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는 이유는 반발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7페이지에 분산질이 전하를 띄어 서로 반발하여 브라운 운동을 하면서 서로 그 안정된 상태로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반발을 하면서 이것이 가라앉지 않고 분산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탁액은 그거보다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중력의 작용을 받아서 가라앉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겔에서 이액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겔에서 이액 현상. 겔에서 두 번째 줄인가요? 이액 현상. 이거는 우리가 탈습 흡습 곡선 할때그 이거랑 비슷한 건데요. 탈습 흡습 곡선은 뭐였어요? 그래서 탈습과 흡습 곡선이 예를 들어서 탈습했던 곡선이 이렇게 됐다면, 그쵸? 아니다. 탈습했던 곡선이 이렇게 됐다면, 흡습할 때는, 요건 방향이 이렇게. 흡습할 때는 이것만큼 다 흡습을 하지 못하고, 요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력 현상이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 탈습이 되면서 모세관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수분을 다시 흡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현상인데, 여기에서의 그 이액 현상은 망상, 그 아까 뭐죠? 뭐 달걀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예, 조편, 커스타드. 여기에서 그렇게 이액 현상이 쉽게 날것 같진 않은데, 그묵 같은 거볼때묵 사가지고 조금 방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수분이 좀 빠져나오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그 이액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 구조에 갇혀 있던 수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빠져나오는 현상. 예, 이것이 이액 현상입니다. 그래서 묵이나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묵입니다. 네. 묵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 시간, 뭐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약간 물이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이 망상 구조에 갇혀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는 이액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거품, 유화액, 특히 유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는데, 네. 넘어가고요. 현탁액, 이거는 이제 유화액, 뭐 이거는 그냥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현탁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건이 입자가 굉장히 큰 거예요. 1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돼서 이 크기가 커서 중력의 작용을 받아서 쉽게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식품의 예를 든 것이 전분. 처음에 이제 물에다가 전분 가루를 풀면 이것이 분산돼서 잘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죠. 그냥 미숫가루. 처음에는 잘 섞이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입자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탁액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는 그냥 한번 교재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 그 우리가 조리를 할때다 가열을 해서 우리가 식품을 익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크게 열을 전달하는 방법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복사입니다. 예, 전도, 대류, 복사. 뭐,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직까지 이거와 관련해서 뭐, 문제가 나온 건 저는 못본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조리 원리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열이 전도가 되는지, 이게 우리가 오븐을 사용해서 식품을 익히는데 이것은 어떤 원리로 열이 전달이 되는지 요것에 용어가 있으니까 고유의 용어가 있으니까 용어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전도는 물체가 열원에 직접 접촉하였을 때 열이 물체를 따라 이동하는 걸. 그래서 이럴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냄비에다가 식품을 익히는 거죠. 그것이 전도예요. 냄비에 열이 전달이 되고 그 열이 결국에는 식품을 익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냄비를 이용해서 뭔가 어떤 가열을 할때 그것이 다 전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열원에 직접 접촉하였을 때 열이 물체를 따라 이동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조리 기구로 바닥이 넓고 편편한 것. 네. 요렇게 하고, 열 전도율이 높은 조리 기구로, 금속, 은, 구리, 알루미늄, 철, 유리, 나무.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 도구로 지금 다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대류. 대류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븐. 오븐에 빵을 구울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븐에 빵을 구울 때, 열은 이 바닥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빵 틀을 놓고 익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직접 열이 닿지는 않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공기의 순환에 의해서 빵이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류라는 것은 공기나 액체를 통해 열이 전달되는 조리 방법. 이것이 대류입니다. 예, 오븐에서 우리가 어떤 오븐에서 조리를 할 때, 이것은 다 대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에어프라이어, 그래서 이 129페이지 보시면 대류에 의한 요리로 물에 삶거나 찌는 요리,
예, 삶거나 찌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오븐이 아니라 찌는 것도 냄비가 있으면 여기다가 물이 있고 이걸 가열을 하고 그다음 찐다는 것은 여기 물을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두 같은 걸 찌게 되면 이 물이 끓게 되면 여기 수증기에서 올라오는 열이 이 음식물들을 익혀주는 거죠. 그래서 찌는 것 이것도 대류에 의한 것이다.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에어프라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에어프라이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요즘에 정말 에어프라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에어프라이로 사용을 하는 특징이 오븐과 다른 이유가 바삭바삭하다는 것이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열 전도가 좀 골고루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혼자 바깥에서 외식 많이 안 했을 때 요즘에 이제 뭐 배달 음식도 많이 하지만 밀키트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뭐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덩달아서 가전제품의 판매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이 코로나 때 무슨 이제 뭐 배달 업체 여기만 많이 좋아진 그건 뭐 당연히 좋아졌을 것이고 근데 가전제품이 진짜 많이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다 해먹는 거죠. 근데 이 에어프라이하고 오븐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어프라이는 공기를 빠르게 순환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수분을 날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빨리 바깥으로 배출이 되니까 눅눅해지거나 그런 게 없이 더 표면이 바삭바삭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빠르게 순환해주는 대류식 요리다 이렇게 됐고요. 자, 복사는 여기서는 다 지금 그 물이나 여기는 수증기죠. 수증기나 뭐 공기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됐다면 복사라는 것은 직접 그 물체에다가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븐구이가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석쇠에다가 생선을 넣고 직접 구웠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복사에 의한 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열원으로부터 중간 매체 없이 직접 물체에 도달해서 열이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석쇠에 어떤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굽거나 그 밑에 보시면 숯불과 같은 직화구이 이런 것들이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는 두 번째 보시면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극초단파로 물 분자를 진동시켜 조리를 하는 것.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그 식품 속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타 뭐 기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수증기를 이용하지 않고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분자들의 어떤 빠른 움직임, 거기서 생성되는 열로 익힌다는 것. 이것이 장점입니다. 전자레인지는. 그다음에 인덕션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덕션은 근데 사용을 하려면 다른 어떤 조리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인덕션 코일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비 같은 거 조리도구 살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죠. 인덕션 용인지 아닌지. 한마디로 자기장이니까요. 자석처럼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 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인덕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전달 매체로 물, 수증기, 유지, 공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물로 사용되는 끓이기, 삶기, 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은 찌는 것, 유지를 사용해서 익히는 것은 튀기는 것, 볶는 것, 공기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는 것은 뭐 굽기, 로스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조리 방법으로, 뭐, 다듬기, 씻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쭉 한번 보시는데, 하나는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요건데요. 이거 나중에 이제 어패류 조리할 때또 나오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씻는 이유는 뭐, 위생적이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고, 특히 어패류 같은 거 씻을 때 우리가 소금물에다가 씻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왜 소금물을 이용하냐는 거예요. 왜 소금물을 이용을 할까?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그때 막 뭔가 고민을 하려다가 잘 해결이 안 됐던 식품의 이해가 있었는데, 뭐, 물론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물질의 이동이 될 때는 물질의 이동이 될 때는 양쪽의 농도가 똑같으면 물질의 이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양쪽의 농도가 다르면 물질이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생선이 있고요. 생선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물이 있는데, 아무래도 생선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녹아 있으니까 농도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 농도, 생선에 가지고 있는 소금 농도가 2%다. 그 여기는 물은 0%죠.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생선에 있는 성분들이 물로 넘어오게 되면서 생선에 있는 맛난 성분들이 같이 용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생선에 있는 체액의 농도하고 물의 농도하고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소금을 집어넣어서 똑같이 2%를 맞춰주게 되면 양쪽의 농도가 똑같게 되잖아요. 그럼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생선에 있는 여러 가지 만난 성분들이 용출이 되지 않아서 고유한 어떤 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패류를 씻을 때 2에서 3% 소금물을 씻어라 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어패류 할 때, 조리할 때 나오겠지만 여기서 언급이 됐으니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담기, 담그기. 뭐 채소를 담궈 둘 때는 채소를 담그면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라든가 뭐 특히 도라지 뭐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 담게 되면 이런 성분들이 용출이 돼서 떫은 맛을 제거해 줄수 있고요. 그다음에 팽압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수분이 좀 증발이 되게 되면 그 액포 여러 가지 그 세포질에 있는 수분이 그좀 제거가 되면 좀 표면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물에다 담궈 놓으면 다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약간 팽팽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상추를 아삭아삭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좀 시들었다 했을 때 물에다 좀 담가두게 되면 조금 더 아삭아삭한 상추를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담그기의 목적이고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선 볼때 생선의 건어물을 담글 때 쌀뜨물에 담그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보리굴비. 예, 보리굴비. 여러분들 보리굴비 좋아하시나요? 네. 왜 보리굴비인가? 이게 보면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그 소금하고 왜 보리인가? 보리 뭐랑 이게 소금이랑 해가지고 같이 저장을 한대요. 그러면 보리굴비. 네, 어디 식당 가서 먹으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누구한테나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딱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금방 굳게 되면은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구우면 너무 딱딱하니까 이것을 약간 담궈서 네, 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쌀뜨물을 이용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쌀뜨물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 생선을 말리는 과정에서 생성된 유리 지방산으로 인한 건어물 특유의 떫은 맛을 제거하고, 아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 떫은 맛 제거. 아까 달걀물 푸는 거랑 비슷해. 콜로이드. 네. 콜로이드 용액. 맞아요. 흡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쌀뜨물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떫은 맛을 좀 흡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콜로이드성 물질이 감칠맛의 유출을 방지해서, 쌀뜨물에 담가서, 사용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썰기, 으깨기.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동결과 해동, 급속 해동, 완만 해동. 예, 해동을 할때 급속 해동은 반조리 식품이나 조리 식품, 데친 채소 이런 것들은 급속을 해동을 하는데 육류는 완만하게 해동을 하라고 얘기하죠. 급속하게 해동을 하면 그 육즙이 빠져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육류의 그 식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류를 해동하기 위해서는 냉장 온도에서 상온이 아니고 그냥 냉장 온도에서 서서히 해동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비가열 조리법, 가열 조리법 이렇게 있고요. 뭐, 시머링, 포칭, 이거는 좀 용어가 좀 독특하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시머링은 100도씨보다 낮은 90도씨 내외 온도로 식품을 서서히 끓이는 방법. 곰국, 뭐, 스톡, 이런 거고, 포칭은 65도에서 82도씨의 물에서 익히는 방법. 샤브샤브, 수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수비드예요. 여러분들 수비드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제 딸이 어디서 뭐지? 나 혼자 산다에 박나래가 누구 거기 있는 친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뭐 돼지고기를 가지고 뭐 수비드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인다며 자기가 해서 해주겠다고 엄마 아빠를 해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수비드 기회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막 찾아봤는데 밥솥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지 우리 밀폐 그 뭐지 지퍼락 있잖아요. 거기다 돼지고기를 넣어서 밥솥에 그 뭐지 보온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이거 비싼 수비드 기계가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요즘에 뭐 2인 3인용 가구에서 이 밥솥으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근데 정말 부드럽고 예, 잘 익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수비드라는 기계는 일단 진공 포장을 하면서 육즙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가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예, 그 부드럽게 가열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굽기, 부치기, 볶기. 아, 그다음에 복합식 가열 조리로. 아, 그러니까 이거는 건식과 습식을 복합하는 거를 복합식 가열 조리라고 하는데요. 브레이징, 스튜잉입니다. 네, 조리고 끓여서 조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뭐 건식과 습식을 혼합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뭐 브레이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튜잉 이것이 이제 주로 오리 같은 경우는 스튜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그런데 해외, 이태리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스튜라고 하는 요리가 보면 우리나라에 꼭 사태나 또 뭐지? 사태나 조금 양지 쪽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국거리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삶아서 먹는 건 그렇지만 결체조직이 많아서 조금 질깃질깃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스튜 뭐그 숲을 토마토 숲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요 스튜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낮은 온도에서 그 작은 덩어리의 고기를 높은 열로 표면에 색을 낸 다음 습열로 좀 오랫동안 좀 조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